안녕하세요. 논리 최인호입니다. 오늘은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시간 줄이는 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작년 수능 등급컷 알고 있나요? 1등급이 대략 83, 2등급이 70점대 중반이라는 것.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수험생들이 80분 안에 모든 지문과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어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 줄이는 논리 문제 풀이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이번 3월 모의고사에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제는 1번부터 푸는 것이 아니라 자신 있는 영역부터 푸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시간문화, 산문문화,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장문, 독서론, 그리고 쉬운 독서 지문 순으로 푸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문학은 보기와 성격지를 보면 문제가 너무 쉽게 풀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학을 먼저 풀면 시간도 줄이고 점수도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평상시 자신이 쉽다고 생각하는 것을 풀어나가면 끝까지 모든 문제를 풀지 못해도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역별 푸는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학의 경우 보기 문제, 그 다음 감상 문제, 서술 방식 순으로 푸는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보기와 그 보기에 관한 선택지는 문학 작품의 핵심이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감상 문제나 특정 단어 문제, 문장 문제, 그리고 서술 방식이나 표현 방식 등의 다른 문제들도 빠르게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학의 모든 문제는 보기와 선택지의 범위 안에서 움직입니다. 이것이 논리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문학 문제를 풀 때 문제보다 작품을 먼저 해석하거나 암기된 지식으로 풀고 계신 것은 아니시죠? 다음, 독서 영역은 지문 독해를 하면서 특정 단락의 문제나 특정 문장들을 만나면 바로 그 문제로 가서 그 문제를 풀고 다시 독해 지문으로 돌아오는 방식을 취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기 문제는 선택지의 서술부와 지문의 핵심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먼저 하고 그래도 정답이 보이지 않을 때 보기로 가는 것을 권합니다. 이것 또한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윗글을 토대로 보기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보기보다 지문이 더 중요한 것이고 선택지에서는 보기보다 윗글과의 일치 여부를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독서 영역 독해할 때 여백에 논리 구조를 정리하지 않고 그냥 밑줄 치면서 읽고 있는 것은 아니시죠? 그렇다면 독해가 끝나고 나서 아무것도 머리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며 왔다 갔다 하나하나 문장을 찾으려다가 결국 문제를 못 풀고 말 겁니다. 요즘의 독서 영역은 한 문장 한 문장의 뜻풀이나 일치 문제를 묻지 않습니다. 논리 구조적으로 정리된 비교 범주상에서의 차이, 그 공통점 등등 핵심 문장들의 관계성을 묻기 때문에 여러분이 독해할 때 논리적 구조를 정리하지 않으면서 읽었을 경우 머리에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문제를 못 풀게 되고 결국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문제를 못 푸는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알려준 방법대로 3월에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논리 채노였습니다.